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다시 태풍이 발생해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얼른 태풍이 잠잠해지고 정상적인 날씨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웅님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영웅님의 미담을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영웅님은 정말 올바른 인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성은 어린 시절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영웅님은 어린 시절 어떤 사람들과 만나며 성장을 했던 것일까요? 영웅님은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홀로 영웅님을 키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미용 기술을 배운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의 영웅이를 미용실이 있는 같은 건물의 태권도장에 다니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영웅이는 축구를 좋아했고, 그리고 태권도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체육관이라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태권도 관장님은 포천에서 성장하며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송우중학교, 동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후배이기도 했고, 또 자신처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영웅이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엄마의 미용실은 1층, 태권도장은 5층에 있었고, 관장님은 어린 영웅이의 가족 사정을 모두 알고 있어서 많이 걱정했지만, 영웅이는 성격이 착하고 쾌활했고 반듯했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영웅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태권도를 배웠고, 관장님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어린 영웅에게 관심이 많았던 관장님은 영웅이에게 착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지겨울 정도로 타일러도 돌아오는 말은 늘 공손하게 네였습니다. 한 번도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어린 영웅은 노래에도 소질을 보였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아이들끼리 장기자랑을 하면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을 불렀는데 영웅이는 노래를 잘해 혼자 여러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축구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여서 태권도장끼리 시합은 물론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합 때도 대표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웅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습을 지켜봐주고 영웅님에게 길잡이가 되어준 태권도 관장님은 바로 김종천 전 포천시장님이었습니다. 김종천 전 시장은 두 번의 시의원을 역임하고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태권도 관장으로 오랜 시간 성실하고 바른 모습을 보였고 이를 좋게 평가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재선을 앞두고 암진단을 받은 김전 시장님은 출마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 영웅님이 미스터트롯에서 한창 경연을 펼치고 있을 때김전 시장님은 강화도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영웅님과 김종천 전 시장님은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묻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종천 전 시장은 영웅님이 미스터트롯 1위에 올라 짐이 된 것에 대해서 착하고 바르게 성실한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전 시장님은 영웅님이 무명 시절부터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로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명 가수 시절 영웅이가 군고구마 장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영웅님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인성도 올곧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서 올바르게 이끌어준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과거 영웅님에게 멘토가 되어주었던 많은 분들처럼 이제는 영웅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웅님의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영웅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